여정연의 쉽게 국어 동시에 배우기. 왜 스페인어를 배우는가? 스페인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가 사용합니다. 약 4억 5천만 명이 스페인어를 사용하고요. 북미와 남미 거의 전역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4천만 명 이상이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미국 가정의 12%는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미국이지만 산타페와 같은 뉴멕시코주에서는 인구의 30%가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스페인어는 유럽의 지브롤타와 안도라 공국에서 사용되며, 스위스 인구의 1.7%는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한국인과 한국인 디아스포라 중약 9만 명 이상은 스페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필리핀은 16세기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로 인해 필리핀에서는 스페인어의 영향력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1913년 페르난도 마르코스는 스페인어 교육을 중단했으나 곧 재개됐습니다. 필리핀에서 아직도 인명과 지명에 미치는 스페인어의 영향은 상당하며 스페인계의 혼혈도 있습니다. 지난 수백 년간 한국 사람들의 사상에 영향을 주었던 문화적인 흐름은 친미 기독교, 인종적 민족주의, 친소사회주의, 친중 위정척사, 친일 개화 사상 등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들어온 서구 사상을 직접 유럽에서 배우자는 움직임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방송에서 스페인을 소개하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TVN은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을 방영했고요. MBC는 세비야의 이발사를 방송했습니다. 스페인어는 로망스어의 한 계열인데요. 포르투갈어와는 89%, 이탈리아어와는 82%, 프랑스어와는 75%, 루마니아어와는 71%가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스페인어를 배우면 다른 언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날 스페인의 갈라시아, 카탈론 지역, 그리고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지역에서는 스페인어는 엘 에스파뇰이 아니라 엘 카스테야노라고 불립니다. 지도에서 파란색이 갈라시아 지역인데요. 인구의 5%는 갈라시아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오렌지 지역은 카탈룬과 그리고 발렌시아 지역인데요. 인구의 9%는 카탈룬어나 발렌시아어를 사용합니다. 스페인 헌법 제3조를 보면 El castellano es la lengua española oficial de Estado. Las demás lenguas españolas serán también oficiales en las respectivas comunidades autónomas. 즉, 카스테야노인 스페인어는 공용어이고 각 자치구는 다른 공용어를 둘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711년부터 아랍은 스페인을 무려 800년간이나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에는 많은 아랍어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랍어의 제이 또는 스페인어의 아세이테 기름이 되었고요. 아랍어의 지뚜나는 아세이투나, 올리브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랍어의 아리마 자바뚜는 스페인어의 알제브라, 대수학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스페인어의 역사와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세계 일주나 스페인어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